Baseball Park. 자, 이번 시간에는 일반 회원, 사회인 야구선수죠. 사회인 야구선수. 자, 회원분 한번 모셔가지고 공작이 어떤 점이 잘 되고 어떤 점이 못 되는지 한번 확인을 짚어보면서 자, 이번에는 레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자, 중간으로 오세요. 중간으로. 예. 들어오세요. 자, 자, 성함 말씀이죠. 자기소개 간단하게. 자, 간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소속은 부산 아트베이스 사회인 야구팀 소속이고, 이름은 이원서입니다. 나이는 37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부산의 PS 리그라는 리그에 지금 뭐 뛰고 계시고, 저번 연도에는 작년이죠. 작년에 타율 4할 6푼 1이 야구 경력 10년입니다. 10년. 자, 야구 경력 10년에 4할 6푼 1이 신의 타율이죠. 4할. 아무도 못 칩니다. 4할은 사실상. 근데 사회인 야구 재미가 그거잖아요. 타율이 좋아지고 방어율도 좋고 또 20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다음에 21대 20으로 역전당한 게 사회인 야구입니다. 그래서 4할 때 타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야구 경력 10년이면 사회인 야구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가지고 계실 거고 또 더구나 딴 사람들보다 장점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하체 기본기만 하기 때문에 자 하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코치랑 저랑 지금 두 명에서 2대1 레슨이에요. 이거 사회인 야구 선수 꿈도 못 꿉니다. 선수 출신 두 명에 사회인 야구 선수 한 명. 2대1 레슨은 없습니다. 사실상. 자 오늘 최초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최초로. 자 야구계 최초입니다. 최초 2대1 레슨입니다. 자 방망이 허리 끼시고 자 자 그냥 하시면 돼요. 예. 자 발 한번 짚어볼게요. 자 테이크백 동작입니다. 자 하나 스톱. 자 다시 하나 동작부터 가자. 하나 하기 전 동작. 자 서 보세요. 자 투수가 지금 이쪽에 있지 않습니다. 투수 저쪽에. 예. 자 지금 여기서 문제점.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동작이 없어요. 지금 그냥 서 있어요. 그냥. 자 여기서 약간 조정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자, 이런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보세요, 지금. 발끝, 발끝 조금 더 넣어주세요, 발끝. 발끝 더 넣으세요. 자, 좋습니다. 무릎 들어오셔야죠, 무릎. 자, 어이, 돌면 안 되죠, 돌면 안 되죠. 자, 지금 이렇게 공을 치겠다는 의욕이 보여야 돼요, 하체. 공을 내가 진짜 쳐야 된다.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런 동작이 나와야 정확한 타격 준비 자세입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확실히 10년 차다 보니까 한 번에 몸에 탁탁탁 있습니다, 지금. 자, 다리 이쪽에 7, 여기에 3. 자, 70, 30. 자, 한번 힘을 자. 옮겨보세요. 자, 살짝. 자, 지금 70대 30이죠. 자, 여기서 하나 동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자, 아까 전에 전동 영상에 지적했던 동작 바로 나옵니다, 지금. 한 번에 테이크백 동작이 이루어지죠. 하나.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자, 자세히 푸시면 됩니다. 힘드시면. 한 번에 테이크백 동작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구분이 돼야겠죠, 구분이. 쭉 하나. 딱 구분이 되겠죠? 상체랑 하체가 구분이 돼야 됩니다. 테이크업 동작에. 자, 다시 구분을 시켜서 체중 넘어가고 엄지발가락 한번 찍어볼게요. 자, 체중 넘어가세요. 자, 엄지발가락 찍으세요. 좋습니다. 자, 엄지발가락으로 찍으면 발의 바깥쪽 면이 살아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동작이 나와야 정확한 테이크업 동작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둘 동작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둘 도세요. 오이. 자, 박수 칠 정도로 좋은 건 아니고 괜찮죠, 이 정도면? 자, 이 정도면 좋아요, 지금. 이 정도면 괜찮은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 앞무릎이 지금 앞무릎 쪽으로 잡으러 오질 못했어요, 무릎이. 무릎이 잡으러 오면 뒤꿈치가 서겠죠? 오케이. 오케이. 아이, 좋습니다. 자, 자 손대주세요, 코치. 어휴. 자, 뒷다리, 카메라 뒷다리 한번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돼야 정상적으로 다리가 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왼쪽 다리 보세요. 아 왼쪽 다리는 확실히 야구 10년 차이기 때문에 잘 잡아놨습니다. 자 무릎도 좋죠. 무릎도 좋습니다 지금.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더 풀어볼게요. 지금 상체가 많이 돌아가요. 상체가. 지금 상체가 많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 상체를 한번 고정시키고 상체는 놔두고 오른쪽 다리만 제대로 돌아준다 느낌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70대 30 무릎 모으시고. 아 좋습니다. 자 하나 찍습니다. 하나. 오케이. 자, 하나 찍었을 때 무릎이 열리죠? 무릎 안으로 도세요. 어이, 좋습니다. 자, 둘 돕니다. 도세요. 오케이, 뒤꿈치가 더 세죠? 뒤꿈치가. 아이, 좋습니다. 자, 무릎이
무릎이 이 무릎 잡으러 온다는 느낌. 잡으러 온다. 자, 다시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자 다시 서보세요. 자, 하나 찍습니다. 하나. 예, 자, 둘 돕니다. 자, 이 고정시키고 이 무릎이 이 무릎 잡으러 오세요. 자, 뒷다리 서면 안 돼요. 뒷다리 서면 안 돼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다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도 단점이 사회야구 선수 치고는 단점이 많이 없죠. 고칠 게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단점이 지금 나와요. 제일 중요한 부분. 그만큼 어렵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연습이 필요하신지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당연히 항상 잡으러 무릎이 앞무릎을 잡으러 가야 돼요. 오른쪽 무릎이 무릎을 잡으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저 지금 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엄지발가락에 힘 들어옵니다. 저는 진짜 거짓말 아니고. 다시 자 하나 집어넣고 다리가 돌 때는 엄지발가락 위주로 돌아야 됩니다.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 위주로 돌 수 있는 방법은 앞무릎이 뒤에 오른쪽 무릎이 정확하게 앞쪽으로 나와줘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다시 자 하나 아니죠 아니죠 다시 자 하나 동작은 그냥 테이크백 동작입니다. 자 하나 자 엄지발가락 집어야죠. 엄지발가락 집으세요. 자 다시 푸시고 자 이 동작이 나와야죠. 하나 이렇게 다시 하나 어 좋습니다. 자 둘 돕니다.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조이는 동작이 생겨야 공을 강하게 치실 수 있습니다. 자 하체의 오른쪽 하체가 빨리 돌아주게 되면 허리도 같이 돌아줘요. 허리도 굳이 내가 상체랑 허리를 사용해서 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른쪽 하체가 빨리 돌아주는 게 허리를 빨리 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을 치실 때는 허리를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오른쪽 하체가 빨리 돌아준다 이런 느낌으로 공을 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회원분 오셔가지고 오늘 저 레슨 뭐 촬영하시는데 도움도 주시고 오늘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저희가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